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실무편 섹션 2 거래처 등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 등록은 장부 중에 거래처 원장이라는 장부가 있는데요. 그 거래처 원장 장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거래처 정보를 등록하는 메뉴입니다. 거래처 등록은 섹션 1 회사 등록에서 공부한 것처럼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입력하는 겁니다. 즉, 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받아서 등록하는 것이고요. 그게 가장 정확하겠죠. 만약에 해당 자리가 없다면, 그 거래처하고 거래하면서 받은 증명서류가 있을 거고요. 즉, 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이 있을 거예요. 그걸 보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내용은 수업을 들으시면 나중에 이해가 되실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설명을 위해서 영진 상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누릅니다. 자, 거래처는 하나도 입력이 안돼 있는 건데, 지금 학습을 위해서 거래처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시험 볼 때도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는 세개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개 탭이라 하면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신용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거래처는 금융기관하고 신용카드가 아닐 때 사용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하고 신용카드 먼저 말해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에 금융상품을 가입을 했을 때 등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거 가입한 거 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다가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맹을 맺은 카드사가 있거나 또는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 매입카드 만든 게 있으면 그런 걸 여기다 등록하는 겁니다. 나머지, 이두 개가 아니면 나머지는 전부 일반 거래처에다 등록하는 겁니다. 따라서 대부분 거래처 등록은 일반 거래처를 사용하겠죠. 예. 금융기관하고 신용카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많이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이세 개의 메뉴에 대해서요. 세 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산회계 2급에서는 일반 거래처만 시험에 나옵니다. 따라서 이두 개는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고요. 일반 거래처는 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거래처를 보겠습니다. 일반 거래처 첫 번째 코드 자리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하단에 팁이라고 해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코드 자리에 101번부터 97999까지 번호를 입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여기 사이에 해당되는 번호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시험 볼 때는 거래처를 등록하시오라고 그러면 거래처 코드가 주어집니다. 그 코드로만 입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래처 명을 넣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커서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유형으로 갑니다. 유형으로 가면 매출, 매입 동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건데 첫 번째 매출은 우리가 등록한 이 거래처한테 물건을 팔기만 할 때, 이렇게 팔기만 하는 거래처일 때, 매입은 사오기만 하는 거래처일 때, 동시는 매입도 하고 매출도 하는 거래처일 때 사용합니다. 시험 보실 때는 지문에 나온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래처를 등록하십시오라고 나오는 그런 문제들은 유형이 써져 있습니다. 만약에 유형이 안 써져 있다라고 그러면 유형은 기본값인 동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줄이 바뀌는데 이렇게 동시 이렇게 3번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넘어가면 우측으로 갑니다. 줄이 바뀌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사업자 등록 오른쪽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클릭하시고 사업자 번호를 넣으시면 되겠어요. 사업자 등록번호 넣고요. 거래처 중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거래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들이죠.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개인도 있을 수 있고 일반 개인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에 주민번호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옆에 있는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는요, 이거 클릭하시면 국세청 사이트로 연결되고, 거기에 실제 이 사업자 등록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폐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눌러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는 누를 필요가 없겠죠. 그럼 대표자 명수고, 그 다음에 업태, 종목. 시험 볼때 이제 주소가 제시되는데, 주소에 우편번호 제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핑하시면 되고, 이 줄이 부족하면 두 줄까지 쓸수 있습니다. 밑에 상세 입력 이 부분은요, 상세 입력 안함 한번 체크하는 건데, 상세 입력 부분은 시험에서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면 별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금융기관하고 신용카드는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금융기관에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뭐 그다음에 당좌예금 이런 거 상품이 있으면 입력하는 거예요. 코드번호 밑에 팁에 나온 거 보고 그 범위 내에서 코드 쓰시고 그다음에 은행 뭐 이름 쓰고 그다음에 유형에 가면 이 자리에서 보통예금, 당좌예금, 정기적금, 정기예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은행 이름을 쓰시고 이렇게 엔터치면 이렇게 예 하나 고르라는 거죠. 그리고 계좌번호 넣고 나머지 쭉 넣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 할지라도 2급에 나온다 할지라도 시험 볼 때는 거의 지시 있는 거, 뭐 질문 나온 것만 넣기 때문에 이거 다 입력하지 않아요. 이게 시험에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럼 신용카드는 말씀드린 대로 가맹을 맺은 카드사나 그 다음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만든 메이카드 그런 걸 넣는 거죠. 카드, 신한카드사하고 만약에 가맹을 맺어서 우리가 가맹 맺어가지고 가맹 좋은 번호를 얻었다 그러면 매출로 이렇게 가맹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맺는 거잖아요. 매출로 하면 가맹 좋은 번호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건을 사기 위해서 신한카드, 매입카드를 만들었다 그럼 매입. 매입으로 만들면 이제 카드 번호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가맹점 번호 입력할 수 없고 이렇게 카드 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맹을 맺은 카드사를, 매입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내가 만든 매입 카드를, 그 카드를 각각 등록해서 쓰라고 만든 거죠. 여기 해당 사항을 다 넣으시면 사용하실 때 편합니다. 시험 볼때 나오고 있지 않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력 따지기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진 상사의 신규 거래처이다. 거래처 등록에 추가 등록하시오. 단 우편번호 입력은 201번 인성 상사를 제외하고 생략함. 따라서 그 거래처를 그대로 입력을 할 건데요. 첫 번째 201번 인성 상사만 우편번호를 입력할 겁니다. 우편번호를 입력할 거니까 주소란에 있는 그 풍선 도움말, 말풍선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할 거고 나머지는 직접 주소를 치겠습니다.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누릅니다. 시험 볼 때도 이렇게 거래처는 등록되어 있는 상태고요. 밑에 빈 공간에다가 넣으시는 거예요. 쭉. 예. 자, 201번. 인성 상사. 그리고 엔터. 거기 보시면 유형 써져 있죠? 동시. 그래서 엔터 치면 아래로 내려와요. 그래서 엔터 치지 않고 우측으로 가게 하려면 아래로 내려가기 싫으면 우측으로 가게 하려면 3번 이렇게 3자를 누르거나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3자를 클릭하면 우측으로 갑니다. 4자 번호를 넣으면 돼요. 자, 그리고 대표자명. 그리고 주소란에 풍선 놓은 말을 눌러가지고 말풍선 버튼을 눌러서 그거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서울특별시 서초구 해방대로 100. 가로에 있는 건 이제 집원 그 주소이기 때문에요. 그거 입력하지 않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고요. 선택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럼 끝났죠. 네, 계속 이어서 다음에 거래처를 넣으려면 좌측에 일반 거래처 입력란 좌측에 202번 쓰고 계속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는 직접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다 입력을 했습니다. 오타 없이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그 유형의 지문에 써진 대로 입력합니다. 매출 매입 동시 써져 있고요. 만약에 유형이 안 써져 있을 때는 이제 동시로 입력하시면 되고, 예, 주소는 우편번호 없이 이렇게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